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로망, 저의 게임 인생의 로망인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몬스터들을 소개한다기보다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은 수렵 액션이라고 하는 특이한 장르로 2004년에 처음 발매됐습니다. 네, 저는 2004년부터 이 시리즈를 접해서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시리즈가 시작된 지 처음 몇 주 동안 아주 열렬히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면은 이제 또 현자 타임이 오고 그런 또 시간이 오고 그렇게 돼서 안 하게 되고 그러는데,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반드시 또 이렇게 열중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시리즈, 한 프랜차이즈의 한 시리즈당 한 적어도 한 500시간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 게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인간은 수렵 채집 생활 시기에 진화를 완성했다고 그러죠. 200만 년 정도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사냥하고 싶은 본능, 이런 거를 사냥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얻는 보상, 이런 것들이 또 사냥 다음 또 레벨을 향해서 또 그 사냥을 촉진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몬스터 한 마리 딱 아주 어려운 몬스터를 잡았을 때 도파민이 그냥 팍팍팍 펌프처럼 펌프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솟아나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역시 이 게임은 이제 몬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몬스터의 특징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몬스터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본 사이트에 몬스터 도감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예. 네, 번역은 뭐 안 하겠습니다. 예, 번역은 하면 이상하게 번역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프토노스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그 게임을 딱 시작해서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는, 저도 이거 2004년에 이 몬스터를 가장 먼저 봤어요. 근데 몬스터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러분 이게 뿔이 있고 이런데 초식동 공룡이고 아주 순합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그래서 얘네를 먼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얘네를 먼저 잡아서 얘네들한테 고기도 얻고 스태미나를 올려주는 고기도 얻고 고기랑 또 뭘 얻지 뭐 그런 거 얻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시리즈의 어떤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인공인 생명체는 아니지만 배경에 되는 생명체로서 가장 먼저 보고 가장 처음에 보는 그런 친숙하고 아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 공룡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거 되게 순해요 얘는. 근데 얘도 좀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그런 그 몬스터인데, 얘네도 그거예요. 초식동물인데, 근데 얘는 귀찮게 자꾸 돌진해 와요. 그래서 몬스터랑 싸우고 있는데 돌진해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산이나 사막 또는 기온이 높은 곳에서 주로 생식하는데, 예. 한참 그 몬스터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얘까지 오고 막 그러면 엄청 짜증납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켈비라고 해서 예쁜 사슴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켈비라는 생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켈비의 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켈비의 뿔, 수컷의 켈비의 뿔이 아주 그 회복을 하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아이템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 켈비는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얘를 켈비의 뿔은요,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그 무기 중에 해머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해머로 기절시켜서 잡으면 100% 확률로 켈비의 뿔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그 아이템 필요할 때는 해머를 들고서 얘네를 기절시켜서 뿔을 획득합니다. 이 켈비라고 하는 생물은 켈비의 뿔 이런 거 딱 얻으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내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어떤 안전수단이 확보된 것 같은 느낌에서 켈비 이렇게 뛰어다니는 평원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우시카, 얘네들은 주로 거기서 나와요. 저기 설산 또는 이렇게 눈 내리는 지역에서 나오는데, 뭐 별 그 모스, 얘네들은 그 밀림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가끔 잡으면은 얘네들의 그 돼지잖아요. 여러분 그 유럽에서는 그
트리플이라고 하는 그 버섯 캐는데 돼지를 사용하잖아요. 얘네들도 버섯을 먹어요. 그래서 가끔 갈무리를 하면 버섯을 줍니다. 그리고 포포, 예를 들어 설사는 이런 거 먹으면 별 중요하지 않는 놈들인데 다 배경생물 같은 애들이에요. 배경생물.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갑충종이라고 그래서 얘네들도 다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주인공이 있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아주 자그마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애들 칸타로스나 랑고스타 이런 애들은 장비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칼로 잘라서 그냥 해체돼 버리면은 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독 연기 구슬 같은 거 피워서 이렇게 마비시킨 다음에 예, 그 갈무리를 하고 막 그런 놈들입니다. 예. 여러분 아마 이거 게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니, 저 자식 저거 무슨 얘기 하나 저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아주 지금 향수에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 아르셀타스는 얘랑 같이 합체해서 다닙니다. 게넬셀타스랑 예. 이거 저는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절지동물류인데 몬스터헌터4랑 몬스터헌터4지에 뭐 처음 등장했는데 얘네들 참 매력적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몬스터 헌터에서 이러한 벌레 같은 종류들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많이 줄었는데 몬스터 헌터 월드라고 하는 처음 지금 나온 그 프랜차이즈의 최신작에서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저 이런 갑충 같은 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절지동물도. 그죠? 네. 저는 몬스터 헌터의 종수가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종수랑 동등해질 때까지 발전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한테 인기 없다고 절지동물 이런 거 없애버리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생태계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몬스터 헌터 월드의 생태계. 어쨌든 얘네들은 둘이 합체해서 다니는데 예, 네, 막 예, 수컷이 작고 작아요. 그리고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둘이 합체하면 조금 더 무서운 그 파워를 발휘합니다. 게넬셀타스. 얘네들은 이제 뭐 그냥 보조해주는 애들인데 얘네들도 중요한데 그냥 넘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류 그 다음에 조룡종 여러분 람포스 얘네들은 우리가 마주치는 시리즈 시작해서 마주치는 최초의 포식동물이에요. 그래서 난폭하고 굉장히 뛰어다니는데 이 람포스는 이 작은 애고 도스 람포스는 여기 이 벼슬이 길죠? 길고, 그리고 체격도 커요. 그래서 얘네들 보스 같은 애들인데, 예. 처음에 이제 얘네들을 사냥을 하면서 감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입부에 중요한 그러한, 생명체이고요. 몬스터이고, 이걸로 이제 장비를 맞추기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도스 기아노스. 도스라는 게 들어가면 기아노스의, 보스와 비슷한 겁니다. 벼슬이 길죠. 얘네들은 설산에 살아요. 예. 추운 데 살고. 비슷한 애들입니다. 얘네들 다. 이렇게 해서. 장비를 처음 맞출 때 필요한 그런 애들. 예. 처음, 얘네들. 게네포스도 그래. 마비 속성이 있습니다. 얘네들. 그리고 이오스는 독을 내뿜으면 꼭 화산지대에 살죠. 예. 도스 이오스의 보스. 예. 우두머리 격이고요. 이렇게 벼슬이 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얀쿡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얀쿡이, 보면 이렇게 귀가 크죠? 그죠? 여러분, 이 얀쿡이, 처음 마주치는 최초의, 대형 몬스터라고 해야 되나? 대형 몬스터, 등용문과 같은 몬스터예요. 그래서 보면, 얘는 이렇게 귀가, 크고 그 다음에 소리를 빽빽 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약한 몬스터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거 하나 잡는 것도 쩔쩔매요. 그래서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얘를 대상으로 연습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러한 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몬스터 헌터의 등용문과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헌터 생활의 등용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전투할 때, 이렇게 무슨 이상한 그, 고열의 액체를 막 내뱉고 막 그러죠. 보면, 얀쿡.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나와 있네?
아빠사 아까지만 나와 있네. 예. 왜 이러죠? 어쨌든 예. 그리고 얀 가루로 가는 이제 예, 그 얀국의 아 좀 비슷한 건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쪽 귀가 막 이렇게 저기 그 계속 공격을 하면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 얘네도 이렇게 부위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꼬리도 잘려 나가고요. 근데 얘는 더 양쿡보다 훨씬 강해요. 예. 그래서 꼬리에 뭐 맹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꼬리.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 귀찮아요. 이렇게 막 회전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거 독에 걸리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예. 그래서 뭐 썸머솔트나 아니면은 화염 브레스 같은 거 사면사 뭐 이런 걸 해서 그 어쨌든 얀쿡과 얘와 리오레우스라고 하는 것에 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종류인데 어쨌든 얘네도 랭크가 높아져서 어려운 애들 나타나면 얘도 상대하기 까다로워요. 예. 그리고 게료스 얘는 참 재미있는 생물입니다. 고무질로 되어 있어요. 예. 피부가 예. 그리고 발전 기관이 있어서 코 같은 데서 발전을 해서 빛을 확 뿜어서 그 주인공 기절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꼬리도 많이 이렇게 고무처럼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얘는 죽은 척합니다. 예, 죽은 척해요. 그래서 우리서 아 이제 수요일 끝났구나 했는데 때리면 다시 일어납니다. 금방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그냥 하는 애고 히프노크 이런 거는 뭐 예, 가구와 이런 애들은 그냥 배경 생물이에요. 그냥 예, 막 보십시오.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겼죠. 예. 근데 알을 낳는데 그 알을 운반하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어쨌든 이런 애들이 제기 뭐 이런 것도 뭐 도스자기 이런 애들도 다 그냥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몬스터는 아닙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배경처럼 나타나는 입문용 이런 거 바기 뭐 브로기 이런 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룡종 리오레우스 이게 사실 몬스터 헌터를 대표하는 그러한 몬스터 중에 하나예요. 예. 처음 1편에서 나왔을 때 이거 엄청 위용이 대단합니다. 예. 딱 보면 전형적인 드래곤처럼 생겼죠. 예. 전형적인 드래곤처럼 생겼고 그리고 부부예요. 부부 얘와 리오레우스는 수컷이고 리오레이아는 암컷입니다. 근데 리오레우스는 비룡종에 속하고 그다음에 그 화구 불덩이를 막 이렇게 토하고 공중에서 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몬스터는 시리즈 그걸 저기 대대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딱 보고면은 몬스터처럼 진짜 생겼고 전형적인 몬스터 그리고 뽀대 나죠. 멋있어요. 디자인 잘 돼 있고 패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또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렇고요. 네. 박진감 있고 그래서 시리즈 대대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네, 몬스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몬스터예요. 네. 그래서 시리즈를 대표하는 몬스터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또 아종도 있습니다. 뭐 금활용도 있고 앵활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창활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디아브로스 이거는 여기서 몬스터 헌터에서 사막 지역의 터줏대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박진감을 주고 굉장히 거대해요. 그리고 얘네는 닭돌 공격이 있습니다. 닥치고 돌격하는 공격이 있고 그리고 부위가 이렇게 큼직큼직해가지고 뿔이 잘리고 이렇게 꼬리 잘리고 자르고 할 때 그 그냥 팍팍 잘려 나가는 게 그냥 아주 시원시원해서 이것도 아주 인기가 많고요. 예, 그리고 돌진했을 때 이렇게 벽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캬 박아가지고 그냥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모노브로스는 이게 아종 비슷한 건데요. 뿔이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뿔이 하나만 있지만 거의 패턴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참 그래도 때리고 부수고 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몬스터 헌터에서 그 시리즈 아마 몬스터 헌터 3인가 4인가에서는 얘가 거의 주인공급이었는데 이제 그걸로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 장비도 좀 강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라비모스 이거는 또 이것도 참 이거는 재밌어요. 이거는 그라비모스는 예, 그 화염지대 화산지대에 사는데
불 내뿜고, 막 불을 막 레이저처럼 내뿜고 막 그러는데, 둔해요. 이렇게 막 굴르고 그러는데 귀여워요. 근데 아주 둔하고 그냥 둔중한 놈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칼로 계속 여기 배를 긁으면은, 여기가 까집니다. 까져서 상처가 나는데, 와, 볼 때마다 아유 아프겠다 생각하지만, 이제 이렇게 두번 까지게 되면은 이제 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얘도 꼬리가 두툼해서 이 자르는 맛이 있습니다. 꼬리를 딱 자르는 맛이 있어요. 이거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르사모스, 얘는 이제 그 그라미모스의 새끼가 비슷한 그런 놈인데, 여기 보면 이게 바위지대, 화산지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숨어서 여기만 내 이렇게 여기 바위처럼 여기만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극하면 이제 크 공격하면 일어나죠. 그렇죠? 얘도 배를 깔수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는, 돌을 등에 쥐고 있는 그런 놈들이에요. 그렇죠? 가끔 광물을 떨구기도 합니다. 근데 푸르푸르, 이것도 재미있는 몬스터인데 좋아하는 몬스터입니다. 푸르푸르는 이거는 동굴 같은 데서 주로 서식하는데 전기를 내뿜어요. 전기를 치식해서 전기 주변에 전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제가 본 경과 약간 이게 다 고무줄로 돼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되게 되게 그 신축성이 있어요. 고무줄로 돼 있어. 처음 상대할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익숙해지면은 껌입니다. 고무니까 껌이에요, 껌. 그리고 아점은 빨간색인데, 이거 몬스터 헌터 월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몬스터입니다. 아, 티가렉스. 티가렉스는 제가 한 1000마리는 잡아봤을 것 같아요. 티가렉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일단, 이게 갱룡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하다 할때 갱쳤어. 갱룡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벌써 딱 보면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생겼죠. 도마뱀들처럼 생겼는데, 엄청난 돌진 공격이 아주 박진감이 넘칩니다. 쿵쿵쿵쿵 하면서 그냥 걸어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회전했다가 다시 공격하고, 그다음에 점프를 해서 우리한테 공격해 오기도 하고 하는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 티가렉스가 그 업데이트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아이스본을 질렀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 티가렉스를 좋아하는데, 티가렉스는 이제 그 분노 상태 되면 되게 무서워져요. 그래서 뇌가 그러니까 그 눈이 빨개지고, 그다음에 두부에서 두부와 그 머리 부분과 앞발에서 빨간색 모양이 이렇게 도단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격력이 상승하고 육질이 또 육질이 저기 지금 부드럽지 않아서 딱딱해지고, 그래서 방어력 아니구나. 그 상승하지만 흉폭해 그 뭐지 육질은 연해진대네요. 분노가 되면, 저는 분노할 때 항상 도망다니기 때문에 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질은 아주 비상하게 흉폭하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역동적이어서 제일 좋아합니다. 요번에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에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아직 좋아하지 못했어요. 만나면은 제가 그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나루가 쿠르가도 이것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 시리즈에서 어떤 시리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이번에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 나온다고, 아이스본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또 되게 매력적인 그거예요. 고양이과 동물을 모티브로 한것 같아요. 그런데 날렵하고, 얘는 그리고 공격이 패턴이 막 여기서 툭 침을 쏘고 꼬리에서 아주 날렵하고 민첩하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아주 잘 디자인된 그러한 그 몬스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캄 토룸이라고 하는 거, 얘는 저기 그 화산에서 자신만의 서식지에서밖에 사냥을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강하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뭐 상대하기 까다로운 몬스터는 아닙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그래서 좋은 무기를 만드는데 쓰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그러죠? 어려운 캐릭터, 까다로운 캐릭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우카무르바스. 이거는 아캄 토룸의 그 뭐지? 그
얼음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음 약간 이것도 좀 상대하기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굉장히 대형 몬스터, 초대형 몬스터입니다. 굉장히 커요. 3188cm니까. 근데 상대하기가 뭐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 약간 뭐라 그러죠? 더 강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그리고 또 얘네들 소재 같은 것들이 노가다 해서 팔면은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는 많이 사냥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잡몹들은 이제 다 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같은 데서는 이런 장난스러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너무 과장된 이런 몬스터들이 나오는데 이런,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런 건 별로 안 좋아.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건 좀 약간 장난치는 것 같아서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그 이거 어려운 종류는 가노토토스. 얘는 뭐 터줏대감 같은 애예요. 얘도 얘는 그 어려운 종 중에서 제일 유명할 겁니다. 그 물고기를 모티브로 했는데 상어를 모티브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로 레이저 같은 거 쏘고 그렇죠. 그리고 물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낚시로 낚아서 일단 육상에 진출시킨 다음에 다리를 공격하거나 하는 것이 최선인데 얘도 많이 잡아봤어요. 네. 참 추억의 그건데 지금 여기 월드에서는 안 나옵니다. 몬스터 월드에서는 이거 보르가노스라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화염지대에 그 사는데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 이런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해사는 못생긴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패턴도 별로 재미없고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네들.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뭐 심해 초롱 아기를 모티브로 한 것 같은 이런 거는 상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몬스터 헌터 3에 나왔다는데 본 적도 없고. 예, 그렇고. 예. 이런 거 이런 거는 이거는 몬스터 헌터 월드에 나오는데 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그 다만 해머로 머리를 팍 때리는 그런 느낌은 좋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오라간 킹 같은 것도 해머로 이렇게 팍팍팍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하는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 매력적인 몬스터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빌조, 이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보면 앞발이 굉장히 작고 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흉포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구이신보라고 그러죠. 뭐냐면 굉장히 먹보예요. 먹보. 닥치는 대로 뭔가 막 뭐 물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 애인데 얘로 만들 수 있는 무기도 참 그 특색이 있고 그래서 이빌조 사냥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패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거고요. 뭐지? 그 매력적인 그런 몬스터고 이것도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 바로 추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좋아합니다. 예, 굉장히 흉포해서 예, 그 사냥하러 갈 때 심장이 떨리는 그러한 그 몬스터 중에 하나예요. 예. 다음에 이거 브라키디오스. 얘도 진짜 얘가 아마 가장 마주칠 때 긴장이 되는 애일 거예요. 얘가 공격 패턴이 좀 괴랄합니다. 괴랄해. 얘는 여기 점액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폭발해버려요. 폭발해요. 그리고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이걸로 팍팍팍팍 이렇게 먹어서 그 용암지대에서 막 이렇게 해서 이걸로 막 땅을 막 치면서 오는데 그럼 이게 팍팍팍 순서대로 폭발하거든요. 그리고 막 여기 이거 막 뿔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튕기면은 그러면 막 화염 나가고 막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예. 진짜 브라키디오스는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 몬스터로서는 무서워서 사냥을 별로 많이 못 가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잡으면 좋은 장비 만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 저 무서워서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점균을 묻혀가지고 이게 폭발합니다. 이게 이제 매력적인 네, 그러한 네, 몬스터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랐고 네. 이게 브라키디오스는 지금 그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는 아직 등장 안 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이런 잡스러운 거는 별로. 그 다음에 진오가도 이것도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에서 대표적인 인기 몬스터 중에 하나죠. 이번에 몬스터 아이스본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 조언은 못했지만 이거 보면 얘네도 진짜 일단 생김새가 보면 뭐라고 할까 몽골리안처럼 딱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멋있는 뭐 늑대 종류, 늑대 뭐 이런 거, 리카온 이런 것에 모티브 가져온 것 같은데 털이나 있고, 아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서 발랑 뒤집어지는 공격이 있거든요. 아 그거 굉장히 역동적이고, 예. 그리고 돌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리고 전기를 내뿜어요. 초 대전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공격력이 높아져서 잘못 맞으면 그냥 한 방에 죽습니다. 꼬리에 맞으면. 그래서 긴장하면서 이것도 사냥해야 되는 아주 멋진 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거 지금 제가 아이스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 못 만났는데 이제 만나면 진짜 막 눈물 흘릴 것 같아요. 반가워가지고.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여기 보면 갑각류가 있으면 다이묘 자자미와 다이묘 자자미가 하고 효군 기자미가 얘네 둘이 예전에 개 질지동물 그쵸? 그 바다에 있는 그걸 모티브로 개를 모티브로 했는데 이것 좀 다시 부활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 갑각류 좋아하는데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 뒤에 있는 요 껍질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껍질 파괴하면 약해지는데 예. 얘네들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귀엽고 아주 뭐라고 때리는 맛이 있는 그런 그 태도라고 하는 무기로 이거 얘네들 이렇게 그 전기성을 띈 태도로 얘네들 이렇게 발라줄 때 굉장히 쾌감이 좋은데. 예, 얘네들 다시 부활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모던 시리즈는 절지동물이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도 많지 않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거 협각종 거미를 모티브로 한 네르스큐라. 저는 얘도 되게 좋아했는데 얘는 때리면은 이렇게 허물 같은 게 벗어지면서 하얀 살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좀 변태 같나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거미줄 쏘고 거미줄로 막 이렇게 감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었는데 이것도 언젠가 다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개구리 종류들도 있었는데 얘네들 뭐 데츠카브라 이거는 약하고 그런 애 약합니다. 화산지대에 사는데 예. 그냥 이것도 일종의 모노는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좀 약간 맛을 보는 종 그런 거 얀쿱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얘도 그런데 얘도 뭐 보면 이렇게 몸을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엄청 커지거든요. 네, 이렇게 막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짐볼처럼 커지는데 그런 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도 사냥하는 맛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애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또 뱀을 모티브로 한 것도 있고 도스판고 이런 것도 있고 바바콘과 얘는 원숭이를 모티브로 했는데 방구를 끼고 그럽니다. 예. 얘네들도 이런 애들도 있었고 다 추억이네요. 예. 버콘과도 많이 잡았는데 옛날에 얘네들 라잔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얘는 일단 공격 패턴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공격이 되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예. 그리고 막 무슨 이렇게 롤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형 지물을 집어서 던진다든지 해서 역시 원숭이 종류니까 그렇죠. 약간 기민한 움직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대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특히 성난 라잔 화가 나가지고 이제 황금색으로 된 황금 라잔 같은 경우에는 아 뭐 이거 뭐 거의 뭐 잡기가 힘들죠.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얘네들은 뭐 전 별로 안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이게 원숭이류 중에 하나인데 얘도 약간 좀 약한데.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얘는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환수종이네. 환수라 해서 기린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즈 대대로 고고한 느낌의 그런 환상의 동물로서 유니콘처럼 뿔이 하나 있죠. 그리고 전기 공격을 하고 강해요. 강하고 그리고 자꾸 뛰어다니고 그리고 크기도 작아서 타겟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리즈 전통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몬스터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잘 처음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좀 퀘스트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야 등장하는 그러한 고급스러운 그 몬스터다. 예. 그리고 번개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걸로 맞출 수 있는 장비도 아주 예쁘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오오나즈치는 저도 굉장히 이것도 좋아하는 몬스터였는데 제가 이 몬스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몬스터는
투명해져요. 투명해지고 독도 뿜고 그러는데 그 카멜레온이지. 카멜레온을 모티브로 했죠. 그런데 굉장히 때리는 맛도 좋고 그다음에 그 투명해지고 하는 그러고 막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혀를 혀로 막 이렇게 낼름거리고 독을 뿜고 뭐 그러한 것들 그러한 패턴이 굉장히 이색적이고 재밌습니다. 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로 맞출 수 몬스터 헌터 더블 크로스 같은 데서 보면 얘네들 예로 만드는 무기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마 제일 당혹스러워하고 저도 그렇고 조금 상대하기 까다로운 게 바로 이게 얘입니다. 쿠샬다우라인데 얘도 보면 생긴 것이 건지 온몸이 좀 강철처럼 두터워 보이죠. 예. 강골로 보이는데 얘가 상대하기 어려운 게 자꾸 풍압 바람을 자꾸 내뿜어요. 그래가지고 아 막 상대하기 까다롭습니다. 막 풍압 때문에 막 밀려나고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아 막 돌진해오거나 막 그러면 그 마지막 한 방에 사망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상대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얘 전용으로 맞추고 가서 풍압 효과를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날아다니는 이러한 몬스터들은 그 섬광탄으로 일단 기절시킨 다음에 막 딜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별로 이거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몬스터 중에 상대하고 싶지 않은 몬스터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장비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얘를 또 상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오하고 장비 잘 맞추고 가야 되죠. 예. 그다음에 테오 테스카토르랑 나나 테스카토리는 얘네 부부인데 예. 둘 다 화염을 쓰고 태양권 같은 것도 쓰고 얘네들은 막 그리고 폭발 그게 있어요. 폭발 속성이 있어서 분진을 날리면서 그 분진을 폭발시켜가지고 팍 터지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인공을 이제 눈을 멀게 하거나 아니면 폭발 데미지를 입히거나 하는데 얘도 까다롭게 힘들어요. 얘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거의 뭐 최종 보스급 애들입니다. 얘랑 그렇죠. 그다음 얘에서 이거는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도 마지막에 시리즈에서 배포를 했죠. 이 두 개를. 그런데 또 익숙해져서 컨트롤이 잘 되기만 하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잘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처음에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것에 맞는 장비를 잘 하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오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대형 몬스터들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은 그냥 한 화면에 다 몬스터가 들어가지 않아요. 막 어디 기어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초대형은 뭐 이것도요. 뭐 지엠보란 다렘보렌 이런 것도 고래를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전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 거의 뭐 산처럼 커요. 예. 예, 쭉 이런 것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몬스터는 이거 고룡종인데 얘네는 굉장히 신성한 어떤 그러한 그 전설의 용입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패턴이 다양하고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샤갈 마가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좀 이따 보면은 고어 마가라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고어 마가라 되게 드라큘라처럼 생긴 이 고어 마가라 얘네들은 고룡종인데 종족 불명으로 나와 있네요. 고룡종인데 굉장히 상대에게 까다롭고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걸 이렇게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뭐 저기 그죠? 상대가 힘들어지는데 그 화가 나면 뿔이 딱 나오거든요. 아 근데 이 뿔이 참 나오는데 이 뿔이 색깔도 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라색 비슷하게 빛이 나는데 와, 멋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타일리시합니다. 예, 이런 거. 그래서, 이 정도로 거의 제가 좋아하는 몬스터들이나 중요한 것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몬스터 헌터 지금 아이스본 다운받아서 이제 또 새로운 몬스터랑 또 조우해서 맞닥뜨릴 걸 생각하니까 또, 예, 흥분이 되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제가 조만간 또 이런 수렵하는 영상도 올리고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